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국감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국감장에 끌어들인 부분요. 대통령은 임기와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 대통령은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을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했지만 자신은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은 불법이고 부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됐죠. 검찰총장이 에둘렀지만 정면으로 대통령에게 물은 겁니다. 대통령을 질타한 겁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국정방향은 무엇이냐?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와 소임을 다하라라고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공무원이 밝히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노련한 정치가 못지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것은 역설이라고 봅니다. 나를 자르려면 잘라라는 겁니다. 대신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은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쏠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독서를 최근에 했는데 아주 뜻깊은 책을 읽었다. 서울의 과거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모두 모아서 평가한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볼 만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서 좋죠. 독서 많이 즐기시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금 국정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논객으로 꼽히죠. 강준만 교수가 오늘 새로운 책,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들어볼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찾다 찾다 포기했다.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내로남불이어서 아예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다 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요. 강 교수는 논객답게 말을 강하고 아주 독하게 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책에서는 그렇게 독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극우 보수 쪽에 덮어씌우고 극우 보수보다는 작게 보이게 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정권의 실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악역을 맡긴다. 그 사람들은 선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거칠게 싸우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을 대신한 소위 민주당과 정권 실세 또 실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악역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선한 이미지로서 선한 이미지만 착한 이미지만 가꾸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핵심을 꼬집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또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성찰과 책임의식은 필요 없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열심히 두들겨 패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들, 실세들은 허영심이 작동하면 정치인들은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데 민주당은 허영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쓴소리하는 극소수에게는 몰매를 준다. 쓴소리하는 극소수, 금태섭 의원이 대표적이죠. 그 이지매에 가까운 몰매를 줘서 내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조국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국론을 분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또 유시민에 대해서 더할 것도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지금에도 1980년대 운동권의 논리,
그 독재에 싸웠던 논리, 선악 이분법 구분에 머물고 있다, 유치하다 했습니다. 문바들에 대해서도요, 정면으로 얘기했습니다. 문바들은 자신들이 문바가 된 것에 모자라 주변 모든 뭐 언론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어용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권력과 돈에 저항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 어용을 강요합니다. 정치권에도 어용을 강요하고 같은 시민에게도 어용이 될 것을 강요합니다. 문재인이 팬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립니다. 그 이야기를 강준만 교수는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진보 진영을 향해서 왜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는가? 이게 아주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자신들도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 밥그릇에 대한 욕심, 사익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혁은 사실은 거짓이었고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다. 자신들도 적폐가 되어버렸다. 아니, 오히려 더 흉악한 적폐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1년 전 조국과 그 이어서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재인이 쓰고 있던 가면은 모두 벗겨져 버렸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었는데 자신만 자기가 지금 벌거벗어 있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국감에서 추미애가 권력형 비리를 막고 나섰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부당하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냐? 아직도 추미애의 저 권력형 비리를 막고 있는 저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은 자신을 잘라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얘기했던 윤석열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임기와 소임을 다하라라는 자기 윤석열이 맞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사기고 검찰개혁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쇼일 뿐이고 거짓 위장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맞다면 추미애를 제거하라는, 잘라라는 거죠. 추미애를 자르지 않으면, 조국과 추미애를 걷어내지 않으면 문재인이 말하는 정의는 거짓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 과거를 그린 그림을 본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 독서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이 되려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해가면서 대통령의 일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